네, 수십 년간 특정 정당과 기득권 세력들이 독점한 정치 구도를 끝내겠다. 이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개혁 의지,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8명의 후보가 뽑혔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시민후보 8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후보 당선! 선정된 시민후보는 유성찬 포항시장 후보, 김만호, 김상민, 김성열, 박희정, 박치룡, 임명식, 최강렬 시의원 후보입니다. 오늘 여기가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의 마지막 저항선입니다. 반드시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시민의 나라, 시민의 정치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2명으로 현직 시의원 가운데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도 그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든든하게, 믿음직하게 시민들 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노동과 환경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책 의지는 있는지, 35개의 공약에 대한 답변과 지역사회 활동 경력 등을 바탕으로 시민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노동자, 우리 모두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경북은 수십 년간 특정 정당과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를 독점해왔다며 이제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할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고 하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민 후보 선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낡은 정치 구도에 시민 후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